안녕하세요. 네이버의 블루오션입니다. 게임플레이를 계속 녹화하다 보니 이제 40화까지 왔네요. 40화에서 이제 모든 전설 포켓몬을 잡겠습니다. 히도란하고 크레세리아가 남았는데요. 히도란이 아니라 크레세리아를 먼저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마지 마을에 가서 이제 수상한 사람의 집에 가야 되는데요. 수상한 사람의 집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페어가 된 맨션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유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령을 만나러 가보겠는데요. 뭐, 제가 화이트2에서 봤어요. 근데 별로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 캐릭터가 깜빡깜빡하고 없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유령의 집에, 아니, 페어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막 물건들이 막 꿈틀꿈틀거리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막 옆에 소파도 꿈틀꿈틀거리고, 막 화분 같은 것도, 화분인가 쿠션인가도 꿈틀꿈틀거리고, 이런 거에 쫄으실 필요 없습니다. 노래도 별로 안 무섭고요. 그리고, 초등학생한테는 좀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간에, 이상한 사람의 집 안에 퍼즐을 푸셔야 이제 크리세리아를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인 그 초승달빛 날개를 얻거든요. 그래서 제가 퍼즐을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청 간단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왼쪽 위로 올라오셔서, 이제, 밑에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고디탱이 나왔네요. 그러면, 잡겠습니다. 저 어차피 하나지방 도감도 모두 다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하나지방 포켓몬이니까 잡겠습니다. 그래서 고디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버 스프레이를 쓰고 지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창문 좀 닫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하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야 해요. 오른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다시 1층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오른쪽 계단으로. 그럼 다시 1층으로 올라오면 이제 가구들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계단으로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곧 유령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나오죠.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왼쪽 계단으로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왼쪽 계단으로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가구들의 위치가 또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 돌아가지고 아이템을 획득하고 진화의 돌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길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층으로 올라와요. 오른쪽 계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간 계단으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퍼즐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유령이 한번또 나타나고 이제
크리세리아의 초승달이 날개가 있는 방으로 들어옵니다. 저기 초승달의 날개가 있죠? 다른 곳은 다 폐허가 되는데 여기는 깨끗하네요. 그리고 유령이 마지막으로 나온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네요. 아, 저 이거 밤에 찍으면 좀 무서워했을 건데 낮에 찍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9월달이 되니까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네요. 게임 시간으로. 뭐 한국은 지금 가을이지만. 그래서 초승달의 날개를 얻었으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다리로 가야 합니다. 바다 위의 다리. 그래서 네문시티로 와서 자전거를 타고 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포켓몬도 나오니까 큐레무로 바꿀게요. 블랙 큐레무. 레벨은 낮아요. 트레이너 포켓몬들이. 두더류가 나왔습니다. 기관사 아저씨 트레이너네요. 가면 다 트레이너들을 무시했고 이제 다리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름이 원더브릿지였던가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막 블랙하고 화이트 2에서는 막 여기서 소녀 유령이 나왔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리세리아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여기서 나타내네요. 일단 아니라고 해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크리세리아랑 싸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누르면 이제 크리세리아의 목소리가 나타나면서 크리세리아가 나타납니다. 그럼 크리세리아랑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세리아가 레벨 68인 크리세리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블랙 큐레무가 나왔는데요. 엘레이드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아, 회복하는 기술도 있네요. 그거 달빛 기술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재워야 될 것 같습니다. 통했네요. 아, 한 턴 지난 다음에 바로 깨어버렸네요. 그러면 다시 최면수를 써서 재우겠습니다. 그럼 피도 많이 깎아놨으니까 이제부터 하이퍼볼을 던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준비를 안 했군요. 아, 15개나. 다행입니다.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럼 15개 이내로 잡혀야 되는데. 아, 히도란 잡기 전에 다크볼하고 이제 하이퍼볼 좀 사고 가야겠습니다. 아, 잠에서 깼네요. 회복 기술을 쓰지 말아야 될 텐데. 아, 안 통했습니다. 아, 안 잡혔습니다. 아쉽게도 안 잡혔네요. 크리스테리아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타이머볼도 던졌었는데 타이머볼이 안 통했네요. 그러면 크리스테리아를 잡았으니까 이제 포켓몬을 회복하고 히도란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히도란은 그 야마지 타운 옆에, 야마지 마을 옆에 있는 산에서, 화산섬에서 나타났거든요. 화산섬이 아니라 화산, 그냥 화산. 화산산이라 할 뻔했어요. 그 화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근데 그 아이템을 가져가야 돼요. 마그마 스톤. 근데 그 마그마 스톤이 18번 도로에 있습니다. 18번 도로는 이제 처음 블랙하고 화이트 처음 시작하는 마을 바로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18번 도로까지 가야 합니다.